여러분, 1단계 복습해 보셨나요? 네, 약간의 근육통이 있다라면 운동으로 확 풀어주세요. 바로 2단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제자리 걸으면서 다리 차기입니다. 무릎을 높게 들어서 터치, 터치, 발끝, 발끝, 터치, 터치, 발끝, 발끝. 교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다섯, 둘, 셋. 계속 진행할게요. 네, 조금 더 리듬을 타면서 하시면 조금 더 즐겁게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리듬감 이어가세요. 즐겁게, 재밌게, 신나게. 제가 틀렸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제가 너무 신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동작을 런지하며 양손 당기기 동작할 건데요. 자, 옆으로 돌아서 백런지를 하면서 몸통을 모아주세요. 다시 앞으로 나란히 양손을 당기면서 발끝을 모아주세요. 자, 준비해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계속 진행할까요? 후. 네, 체중을 앞쪽 다리에 많이 실어주세요. 끝까지 균형을 잡는 거 잊지 마시고 넘어지지 않게 마지막 하나만 더. 하나, 그만. 제자리 걸으면서 휴식 취합니다. 숨쉬기. 다음 동작은 슬로우 버피입니다. 구분 동작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스쿼트, 점프 동작이죠. 이 운동은 강도가 높으니 저희 구령에 맞춰서 천천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점프. 둘, 둘, 셋, 넷, 다섯, 점프. 셋, 둘, 셋, 넷, 다섯, 점프. 넷, 둘, 셋, 넷, 다섯, 점프. 진행할게요. 네, 다리 쭉쭉 뒤로 뻗어주시고요. 힘드신 분들은 저처럼 따라해 주세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점프. 걷기, 걷기. 숨이 많이 차네요. 숨쉬기. 다음 동작은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무릎 꿇고 앉아주세요. 자, 팔꿈치를 옆으로 대면서 옆으로 누워주시고, 자, 시작과 동시에 무릎을 들어 올릴 겁니다. 준비, 시작!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렬 유지하시고, 옆구리에 집중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 있는 배, 뒤에 있는 엉덩이, 허리에도 집중하시고 버텨주세요. 네, 팔로 지면을 확실하게 쭉 밀어주시고요. 고개를 어깨 사이에서 쭉쭉쭉쭉쭉 멀리 펼치고 어깨 내려주세요. 2초, 1초, 그만. 네, 기상하면서. 아, 힘드네요. 네, 숨고르기, 숨고르기 해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 세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많이 차시죠? 네, 첫 번째 동작은 제자리 걸으며 다리차기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 네, 시작! 하나, 차고요. 둘, 차고요. 네,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요, 다리가 높게 올라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네, 차실 수 있는 범위까지만 다리를 올려서 차주세요. 중요한 건 리듬감. 그리고 무릎이 저처럼 좀 굽혀주셔도 괜찮습니다. 힘차게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라스트, 둘, 셋, 그만. 네, 이제 숨고르기. 네, 호흡이 많이 차실 거예요. 들여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들여마시고, 내쉬고. 네, 이제 슬로우 버피 동작 가겠습니다. 네, 매트 끝에 네, 서주시고요. 런지하면서 양손 당기기. 네, 알겠습니다. 네, 런지하면서 양손 당기기 하겠습니다. 준비. 네, 시작. 하나. 반대. 둘.
반대 팔다리 동작을 같이 하기 어려우신 분은 저처럼 허리에 손을 하시고요. 네, 하체 균형 잡는 거에 집중해 주세요. 앞에 있는 무릎을 정면을 바라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 몸통을 당길 때, 양손을 당길 때 복부에 힘을 주세요. 자, 세 개. 둘, 하나. 네. 숨 고르기 하시면서 가볍게. 아, 이번이 슬로우 버피네요. 이번이 슬로우 버피. 네, 알겠습니다. 네. 옆에 보고 서 주시고요. 계속 숨 고르기 하세요. 계속 숨 고르기. 호흡이 조금 숨 고르기가 되셔야지 다음 동작하기가 좀 더 순합니다. 네. 네. 이제 준비하시고,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점프. 둘, 셋, 넷, 다섯. 점프. 네, 점프 동작은 운동 강도가 높기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저처럼 만세로 대체하셔도 되겠습니다. 점프 생략하실 수 있으세요. 다섯, 둘, 셋, 넷, 다섯. 점프. 여섯, 둘, 셋, 넷, 다섯. 점프. 마지막. 둘, 셋, 넷, 다섯. 점프. 아, 네, 좋아요. 네, 휴식. 네, 숨 고르기 해주세요. 숨 고르기. 네, 숨 고르기. 네, 이제 2단계 마지막 운동, 네, 사이드 플랭크 하도록 할 건데요. 네, 호흡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네, 형수님, 괜찮으시죠? 저 영어 좀 괜찮으시죠? 네, 사이드 플랭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었죠? 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네, 시작!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끌어올려 주시고요. 옆구리 집중해 주세요. 네, 그 사이드 플랭크 풀로 동작을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처럼 무릎을 대고 해주시면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다시 호흡하시면서 복부, 엉덩이 바깥쪽 턱 집중하시고 양손 끝까지 쭉 주세요. 둘, 하나, 그만. 하, 네. 네, 일어나셔서 숨 고르기 해주세요. 아, 확실히 1단계보다 2단계가 호흡이 더 많이 차고 좀 더 힘든 것 같네요. 맞습니다. 호흡이 조금 안정이 되면, 네,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하체 스트레칭 하실 거예요. 네. 아니요, 이쪽 보겠습니다. 네, 먼저 무릎 꿇고 앉아주시고요. 네, 왼발 앞으로. 네, 체중을 지그시 앞쪽 다리에 실어주시고요. 네, 오른팔 들어주세요. 된 상태에서 왼쪽으로 넘깁니다. 5초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내리시고요. 엉덩이 뒤꿈치 대시고요. 발끝 몸쪽으로 당겨주시고 앞으로 숙여주세요. 허리 펴서 호흡 내쉬면서 내려가시고 5초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다리 바꾸세요. 네, 이번엔 오른발 앞으로 왼팔 들어서 지그시 체중 앞으로 상체 넘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엉덩이 뒤로 미시고요. 발끝 몸쪽으로 당기시고 허리 세워서 앞으로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천천히 일어나실게요. 네. 자, 와, 여러분들 벌써 절반을 절반에 다다랐습니다. 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마지막 4단계까지 꼭 도달할 수 있길 바래요.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3단계 기대해 주시고